조국, 국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 전직 검찰총장, 선거대책본부장 겸 사무총장 권영세, 전직 검사, 국정원 파견 근무, 정책본부장 원희룡, 전직 검사, 선거대책 부본부장 겸 상황실장 윤재옥, 전직 경찰, 전략기획부총장 이철규, 전직 경찰, 선거대책본부가 아니라 검경합동 사찰 수사본부 같다. 조국. 현근택 변호사, 검경합동 공작본부. 권영세, 원희룡은 검사 출신입니다. 이철규, 윤재옥은 경찰청 정보국장 출신입니다. 권영세 의원은 2012년 대선에서 NLL 녹취록 공개, 국정원 여직원 셀프 감금에 관여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이들은 검경합동 공작본부를 꾸리고 공작 정치를 도모할 것입니다. 이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현근택 변호사, 검경합동 공작본부.